그거 펑션 하면 얘기해 줄게. 얘기 중이야 지금. 펑션 하면 얘기해 줄게. 자, 일단 보자. 자, 여러분 이제 최상급입니다. 자, 뭐뭐에서 가장 뭐뭐한 뭐뭐하게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가장 짱을 찾으면 돼, 얘들아. 알았지? 가장 짱을 찾으면 돼. 자, 최상급이나 짝꿍은 누구나 짝꿍이냐면 1이랑 5구랑 짝꿍입니다. 알았지? 여러분 여기서 이 1은 어디 어디 안에서 여러분 짝꿍 이유가 렉스강 안에서 가장 잘생긴 쌤은 누구예요? 슈쌤이요. 그렇지. 얘들아, 그래서 잘 어울리잖아, 얘들아. 맞지? 5는 무슨 뜻이야? 5는 무슨 뜻이야? 에서. 뭐뭐 의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저거 나 뭐뭐 중에 뭐뭐 중에 자, 이 오브라는 게 여러분 이 오브라는 게 해석상으로 우리가 보는 게 첫 번째로 많이 쓰는 게 뭐뭐 의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 여기 나 있는 뭐뭐 중에서도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대상이 나와요. 대상을 지칭합니다. I think of him. 나는 그에 대해서 생각해 해서 오브가 대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얘들아. 자, 그래서 최상급 형태 아까 전에 배웠죠? yes를 붙이고 자, 길게 나올 때는 most를 붙인다 라고 다 했습니다. 자, in과 over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in은요 장소나 범위를 나타내는 단수명사 즉 단수명사 장소를 나타내는 거 렉스강 안에서 가장 잘생긴 쌤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얘들아. 맞지? 두 번째로는 오브가 아까 전에 선생님 뭐뭐 중에서라고 얘기했죠, 얘들아. 맞지? 그래서 비교 대상이 되는 명사 보통 나오는 게 복수명사가 많이 나옵니다. 복수명사 렉스강 쌤들 중에서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됐나? 쌤들 중에서 가장 잘생긴 쌤은 이래 해석하면 된다. 됐니? 자, 그럼 볼게. 자, 첫 번째 볼게. She is the most generous person in the neighborhood 라고 해서 그 여자가 가장 관대한 사람입니다. 어디 안에서 지금 이웃 우리 이 동네에서 가장 제너럴스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오브 나와있네요. 제임스가 가장 빠른 러너입니다. 뭐에서 그 세 명 중에서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근데 또 어울리는 게 하나 더 있는 게 that 주어 LPP랑 LPP랑 같이 잘 어울렸습니다. 알았지? 자, 여러분 이 완료 시제 나와있는데 해석상 해보면 잘 어울렸습니다. 볼게. 가장 큰 아파트래요. 이게 가장 큰 아파트래. 내가 여태까지 본 자,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가장 큰 아파트다 라고 나와있네요. 그래서 yes 나와있네. 얘랑 짝꿍이구나 생각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해석상에도 잘 어울리죠, 얘들아. 됐나? 자, 그 다음에 비교급, 최상급 규칙, 불규칙 변화 아까 전에 다 설명 다 했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3번인데 얘들아 이거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사실 모의고사에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29번 도표 문제에서 잘 나옵니다. 비교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도표 문제를 잘 나오고 또 많이 나오는 게 TF 문제 Transverse. 무슨 말인지 알았어? 내신 때 많이 나옵니다. 다음 중 뭐 내용상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올 때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있는 거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입니다. 최상급으로 쓸 수 있는 형태인데 자 볼게요. 그는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래요 세상에서 라고 지금 나와있는데 여러분 최상급이에요. 다른 원급이나 비교급을 이용해서 최상급 표현을 만들 겁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이게 정리하는 게 자 비교급 된 any other이라고 나와있고 단순해서 나와있는데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해석만 똑바로 하면 돼. 그는 더 행복합니다. 세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요. 누가 제일 행복한 거야? 네, 그. 위에서 아까 그가 제일 행복했죠, 얘들아. 비교급을 이용해서 최상급 표현도 만들었네. 이 얘기야. 그 다음 볼게. No other 단수명사 비교급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떠한 사람도, 세상에는 어떠한 사람도 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보다요. 누가 제일 행복해? 그. 네, 그가 제일 행복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여기서 보면은, 비교급을 이용해서 최상급 표현 만들었네요. 됐니? 해석만 똑바로 할 줄 알면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볼게. 자 no 단수명사 as 혹은 so 원급 as 나와있는데 이거 왜 so? 왜 so로 바꿀 수 있죠?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너 부정어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 부정어 들어가 있을 때 as에서 나오는 거 so로 바꿀 수 있다고 했지, 얘들아. 맞지? 자 이제 따라올 수 있나? 좋아. 자 그래서
어떠한 남자도 세상에는 어떠한 남자도 어떠한 사람들도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만큼 그만큼 누가 제일 행복해? 그 됐니? 됐어. 자, 뛰어넘기는 괜찮나? 뛰어넘겨 볼게.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배수사 거의 다 끝났어요 얘들아. 거의 다 끝났고 책 한번 싹 마무리하고 책 문제 풀고 오늘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너무도 알고 있니? 지금 너무도 시험법이 시험 기간에서 내가 숙제 조절해서 주는 거 알고 있어. 괜찮죠? 괜찮죠? 도전? 뭐네? 시험 기간입니다. 지금 고생한 거 아니야. 자, 볼게. 자, 우리 관형 표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배수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배수사가 뭐예요, 선생님? 배수사는요, 몇 배? 몇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배? Half, twice, three times. 여러분, 세 배 이상일 때 three times, four times, five times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알았지? 여러분 two times 안 씁니다. 트와이스로 써. 가수 이름 중에서도 트와이스 있죠. 걔네 왜 트와이스인지 알아? 눈으로 보고 귀로도 즐기세요. 두 배로 즐기세요. 어 진짜야. 진짜야. 나 옛날에 좀 덕후였거든. 내가 덕후였어. 자, 진짜 그러니까. 자, 농담이야. 자. 여러분 에서에서 배에서 에서 원급에서 나와있는데 뭐뭐의 몇 배로 뭐뭐한 뭐뭐하게라고 나와있는데 여러분 여기 나와있는 건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배수사 비극과 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에서에서 나올 때 배수사가 들어가 있으면 그냥 이 에서 뒤를 그냥 뭐뭐보다 해석하는 게 더 깔끔하더라고요. 뭐뭐보다 해석하는 게 더 깔끔해요. 오케이. 내 햄버거가 배수사 들어있네. 세 배 더 지금 두껍습니다. 뭐, 자 뭐보다 네 것보다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하잖아요, 얘들아. 맞제? 맞제? 자, 여러분, 여기서 똑같이 보시면, SS가 지금 나와있는데, 여러분, B가 하는 게, yours랑, my burger랑 B가 한다고요. 이제, 유사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you를 쓰면 돼, 안 돼? 얘들아, 비교하는 대상이,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진짜 햄버거 갑자기, 우와, 이따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야, 세 배만큼 두꺼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비교 대상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더라. 알았지? 동등하게 비교해야 돼. 물론 문맥상에 진짜 실험을 해. 햄버거를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게 있으면은 그때는 유를 써도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못 써야 돼. 비교 대상 똑같이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그다음 볼게.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를 as is 나와 있는 거 뭘로 바꿀 수 있다? 비교급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됐니? 자, 개념만 빠르게 빠르게 볼 거고 두 번째입니다. 자, 비교급 표현인데 as many as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보다 몇 배 많은이라 해석하면 됩니다. 배수사 들어가고. 자, on the math exam, 그 수학 시험에서 나는요, 지금 twice as many points, 여기 나와 있는 야가 나와 있네. 자, as many points as Jane did 라고 했어. Jane이 한 것보다 더 많은 포인트들을 받았다라고, 아, 두 배 더 많은 포인트들을 받았다라고 우리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됐어.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전에 했죠? as possible은 뭘로 바꿀 수 있다? as 원급, as can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래서 use recycled product as much as possible. 자, 재활용 보면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물어볼게요. 여기 SS는 왜 you 왜 사용했어요? 그렇지. 동사 보면 시작하는 무슨 말? 명령문. 여러분 명령문의 주어는 누가 생겼다 있는 거예요? 유. 네, 유가 생겼다 있어요. 그러면 as 원급 as 나와 있을 때 우리 뭐 살려야 돼요? 유 살려야 돼. 됐어? 됐니? 자, 그 다음 자 비교급 관용 표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교급에는 비교급이 나와 있는데 자, 점점 더 뭐뭐한 이렇게 나와 있어요. My his English is getting better and better.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no more 되는 단지 뭐뭐뿐인 only로 바꿀 수 있습니다. no less 되는 뭐뭐나 되는 이란 뜻이 되는데 얘들아 어감 차이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요 지금 100달러 단지 100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그 숫 정장에 대해서요. 싸게 산다는 느낌이 드네. 맞지? 느낌이 달라. 그는요 no less 되는 하면 얘는 뭐뭐나 되는 뜻이에요. 100달러나 되는 돈을 냈어요. 넥타이. 얘들아 어감의 차이 알겠어요? 위에 거는 싸게 샀네. 밑에는 뭐예요? 비싸게 샀네. 느낌 잡았어. 됐니? 자,
그다음 원급, 비급급, 최상급, 수식어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원급 수식어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시험에 나오는 건 비급 수식어가 잘 나온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아까 전에 뭐 어무이 파스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외우고 싶은 거 외우면 되고요. By far a great deal 나오는데 솔직히 여기 안에서 잘 나옵니다. 여기 안에서. 자, 비급할 때 다시 한번 벨이는 꾸며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 in reality, 자, 우리 현실에서는요, 지진의 피해가요, 훨씬 더 굉장합니다. 자, 누군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굉장합니다. 이 열이 붙어 있습니다. 선생님, 멋지로 꾸며줘야 돼요? 라고 너희들이 이겨 줘야 돼요. 됐니? 자, 여기까지 했고, 자, 뒤에 마지막입니다. 뒤에 마지막 하면, 야, 끝났네, 이제. 자, 최상급 수식어인데, 최상급 much by far, the very quite, 아, 저 quite 나왔는데, 자, 얘네가 단역하는 뜻인데요. 솔직히 아까 전에 2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비교급 수식이 제일 많이 나와. 자, 그리고 또 하나만 챙기자. many는 비교급 복수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 넣으세요. 복수명사. 자, there are many more reservations and restaurants than last month. 라 해서 지난달보다 더 많은 지금 예약이 있습니다. 식당 예약이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many가 나와있네. 비교급이 나와있고 뒤에 복수명사가 나와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야. 최상급 문장이 부사로 사용될 때, 최상급이 부사로 사용될 때는요, 최상급 앞에 붙은 더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보통 최상급 할 때, 여러분, 보통 더를 쓰면 돼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사로 쓰일 때는요, 부사로 쓰일 때는 앞에 있는 더 생략 가능합니다. 됐어? 자, 그래서 나는 가장 일찍 일어나요. 우리 가족 중에서요, 매일 아침마다요. 라고 해서 되는데, 부사이기 때문에 더 생략해도 괜찮다. 됐니? 여러분 이거 하나 알아야 되는 게 글자 개수를 잘 맞춥니다. 글자 개수 영작을 할 때 무슨 말인지 알았어? 됐니? 자, 여기까지 했으면 자 우리 어퍼컷 한 채 펴봅시다. 오늘 이거 몇 페이지지? 170페이지 펴주세요. 자, 170페이지 펴보자. 170페이지인데 자 같이 한번 볼게. 자 비교부분 아까 전에 여기 남아있는 게 이게 한 페이지가 끝이라서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자. 자 형용사 비교급 자 원급 비교급 최상급 형태의 구분이 나와있는데 결국 얘네들의 품사는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건 형용사나 부사를 물어본다라거나 여러분들 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아까 전에 다 했다 얘들아 넘긴다. 아까 전에 다 했어. 자, 그 다음에, 자, 2번 보시면은, in, of, 아까 전에 1번 붙잡고 누구였어? 무슨 급? 네, 최상급, 그렇지. 누구든 이제 최상급이 나와야 돼. 더 최상급이 되어야 된다. 더 최상급이 아까 전에 배웠네. 어떤 품사일 땐 더가 생략 가능하다? 네, 부사일 때. 됐니? 부사일 때.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서 좀 잘 나오는 게, one of the 최상급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 of가, 요새 무슨 뜻일까요? 뭐뭐 중에 그러면 여러분 상황이 되게 무슨 명사? 무슨 명사 나와야 돼? 알았지? 이거 뒤에 S 넣고 안 넣고 여러분 장난칩니다. 뭐뭐 중에서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해석이 되잖아 얘들아. 그래서 당연히 복수명사 중에서 하나라고 했을 때 되잖아. 맞지? 조심해 조심해. 이거 고등학교 1학년 계속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S, S 사이에 원급이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는 뭐를 떼고 S를 떼고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해라. 자, he's as suitable for the job as me 라고 나와있어요. 이렇게 나와있을 때 야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알 때 앞에 as를 떼버리고 생각하면 선생님 이 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형용사인 얘가 나와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I can't swim as well as you can. 네가 하는 것만큼 잘 하지 못하라고 나와있어.
여기서 똑같이 as를 빼고 생각하면 얘 누구 부녀죠? 해석해 보니까 동사 수식 따라서 부사 됐니? 됐어. 자 그다음 자 2번 나와있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짝꿍이나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했잖아 얘들아. 자 호짜잉. 자 비교 대상의 병렬 구조라고 지금 나와있는데 자 비교급 ten이랑 as 나왔을 때 얘랑 얘랑 여러분 당연히 첫 번째로 같아야 되는 거 적어놔봐. 품사가 같아야죠. 품사가 같아야 되고 일단 문제를 한번 보자. 자 두 번째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동등한 대상을 비교해야 됩니다. 동등한 대상을 비교해야 돼. 이 밑에 얘네들이 잘 나와요. 얘네들이 잘 나와. 자, 그래서 my room is cleaner than his. 아까도 얘기했죠. 내 방이 그의 것보다 더 깨끗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his 써야죠. 왜? 소유대명사가 얘기하고 있는 이 his가 his room의 약자, 아 his room을 가리키기 때문에 얘들아, 맞지? 자, 여기까지 치우는데 밑에 있는 거. 하나 적어놔봐. 대시랑 도우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대명사 중에서 오브에 한정 받는 애들은 대시랑 도우수밖에 없어요. 오브에 한정을 받는 애는 대시랑 도우수밖에 없거든요. 대시랑 도우수밖에 없어. 대신 앞에 있는 무슨 명사를 대시해서 쓰는 말일까요? 잔수. 네, 잔수 명사예요. 다른 말은 이시나 원 안 돼요. 야는요? 복수 명사. 오브에 한정 맞는 건 대시나 동수밖에 안 돼. 결국 대명사네요. 지칭을 누구 하는지 너 해석해서 똑바로 찾아봐라. 이 얘기를 콜라보해서 듣는다고 얘들아. 알았어? 보자. Her painting is as good as that of the boy. 알았어. 그 여자의 페인팅이 지금 좋습니다. as에서 나와있네. That of the boy. 그 소년의 겉보다라고 나와있죠 얘들아. 맞지? 이게 가르친 게 뭡니까? Her painting이죠. Her painting이죠. 일단 이거 우리말로 해볼게. 이게 위험한 게 그 여자의 그림이 소년 것보다 소년보다 좋다라고 우리나라 말을 해석하죠. 일단 우리나라 말을 내가 지금 해석했어. 이거 자연스러웠어? 부자연스러웠어? 부자연스러웠어? 똘똘한데? 다시 한번. 아까 전에 여러분 이거 아까는 너희들은 아까는 다 동의한 걸로 해줄게요. 아까 전에 너희들 이거 다 자연스럽다고 그랬죠. 미국인들 입장에 얘기해줄게요. 근데 미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이거를 맞다고 하는데요. 미국 사람은 이걸 틀리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얘들아 볼게. 여기서 지금 비교하는 게 봐봐. 아니, 여기서 이게 도쿄의 날씨랑 서울이랑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미국인들 입장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뭘로 해야 돼요? 서울의 날씨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쓸 거라고요. 왜? 영어는 같은 문장 안에서 똑같은 문장 안에서 반복하는 걸 싫어해요 좋아해요? 네, 같은 단어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발달한 게 대명사가 발달됐다고 해요.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대신하는 게 선생님 여기 있는 페인트 가르칩니다 라고 너희들이 얘기할 줄 알아야 돼. 됐니? 자, 알아볼게. Her painting. 그 여자의 그림들이 좋습니다. 지금, 그, 뭐지? 전문가가 그린 것들보다요. 라고 해석해야 되죠. 왜? 앞에라는 as가 친해. 그러니까 복수니까 선생님 도우수입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 됐니? 자, 마지막 볼게요. 자, 비교급 관용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자, 더비더비 별표. 봐봐. 별표 봐봐. 자. 더비더비에요. 더비더비. 더비더비인데 더비더비인데 여러분 하나만 좀 물어볼게. 이게 만약에 모의고사 그래서 더비더비가 나왔어. 뭐일 확률이 높을까요? 해석사 뭐만 하면 할수록 더 뭐만한데 모의고사 그래서 나왔다면 여러분 얘가 주제를 말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더 뭐만 할수록 주제를 말할 확률이 높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얘가 영작으로 잘 나오고요. 영작으로 잘 나와요. 자, 왜 영작으로 잘 나오냐?
여러분 더 비교고 더 비교급인데 여러분 더 비교고 더 비교했을 때 얘네들이 공통적인 게 있는데 첫 번째로 무조건 문장의 맨 앞에 써야 된다. 문 두 문장의 맨 앞에 써야 돼. 문장의 맨 앞에 써야 돼. 문장의 맨 앞에 써야 돼. 아까 전에 비교급의 품사가 누구랑 누구라고 그랬어? 형용사랑 부사라 그랬지. 나 맞지? 젠장. 형용사는 문장 속에 어디에 들어간다고? for랑 am 얘는 adm. 솔직히 우리 부사라고 하는 건 아무데나 써도 여러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얘들아 맞지? 그 문제가 되는 건 어떨 때예요? 형용사일 때입니다. 형용사일 때야.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얘가 낙심이 되는 게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은 보다 다릅니다.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은 보다 다릅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O랑 AM이 어떨 때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AM. 자 이거 붙어 다니는데 만약에 형용사가 AM으로 수식해서 여러분 더비더비는 무조건 문두 문장의 맨 앞에 뺀다 그랬죠? 또 얘가 꾸며주는 말도 같이 딸려 나와야 돼요? 뒤에 떨어져 있어야 돼요? 네 얘가 꾸며주는 말도 같이 딸려서 나옵니다. 같이 딸려서 뒤에 뭐 주어 동사 이렇게 쭉 나와야 돼요. 일단 이런만 머릿속에 넣어라. 문제 풀면서 여러분 얘기해 줄게요. 하나째 이런만 머릿속에 넣어. 자 일단 예시 하나 볼게요. 자 더비더비 나와있네. 네가 더 열심히 할수록 너는 더 좋아진다라고 나와있어. 어? 겟? 몇 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네. 젠장 고어가 맨 앞으로 갔네. 왜? 더비더비로서 문자가 문투에서 됐어? 됐니? 자 예, 여기까지 했으면 자 뒤에 문제 홀수 보는 문제 풀어봐. 1, 3, 5 풀어봐. 7번까지 풀어봐라. 내 이론을 다 알려줬어요. 적용이 문제 아니죠? 7번에서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표시도 해주세요. 와 이건 정답이 이건지 표시도 간단하게 해줘. 짝꿍 잘 찾아라 짝꿍. 자 빠르게 하고 맞춰볼게요 얘들아. 1번부터 같이 해봅시다. 선비도 잘 잡았네. 자 오케이.
The library in Blue River, Oregon. 이렇게 했어. 자, 도서관의 내용인데 도서관에 is one of 더 나와 있네. 복수명사 나와 있다. 무슨 급 들어가야 돼? 최상급 못 쓰면 되겠죠. 다 맞았더라고 얘들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치? 자, 3번 해볼게요. 그거는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어? 자, 그 치료의 장점을 얘기했대요. 그 치료의 장점이 얼라지 들어가 있고 대리 나와 있네. 누구를 찾고 이거? 무슨 급? 비교급. 그럼 뭐 써야 돼? 보이트 비교급을 쓰면 되겠죠 얘들아. 됐지? 됐어. 자, 그다음 그럼 5번 볼게요. 여러분 5번은 지금 보니까 잘 못 썼던데 얘들아 5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맞았을까 틀렸을까? 왜 틀렸어? 그렇지. 여러분 여자 이름으로 된 허리케인이 자 더 많이 죽이는 자 더 많이 죽이는 것 같습니다. 뭐보다 남자들의 이름 남자들의 이름으로 지어진 것들보다라고 해석해야 되죠, 얘들아. 맞지? 해석하면 남자들의 이름보다 하면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미국인들 어떻게 생각한다고? 야 허리케인의 이름이랑 남자 이름을 왜 비교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허리케인 쓰네요. 단수야 복수야. 복수네. 그러면 뭐 써야 되노? 그렇지. 도스 써야죠, 얘들아. 저거 보자. Those those with women's 자 man's nam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들아 따라할 수 있어? 됐니? 선생님 해석을 해보니까 허리케인이랑 비교해야 됩니다 라고 너희들이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됐어. 조심해. 자 그러면 볼게요. 7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나 틀리노? 와 틀렸노? 우리 짜루이 자 빨리 해봐. 니 맞춤으로 쏙 끝. 엄청난 부담인가? 뭐? 내가 공부해서 해줄게. 이거 어떻게 어쩌야 될까? 어? 더우스 뭐? 그렇지. 더우스 인더 시티로 어쩌야 돼요. 왜? 왜? 여러분 비교하는 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더 친근합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보다요 라고 해석해야 되죠 얘들아. 맞지? 비교돼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됐니? 됐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얘들아. 자 따라서 오늘 숙제 말씀드리고 종료할게요. 자 숙제는요 자 우리 TR2반 정규단어 리스닝 잘 해오시면 되겠고요. 요쪽 정리 선생님이 해준 거 유인물이나 170조까지 질반 빼기 100개 쓰기 한번 요약 정리 두 번입니다. 됐니? 그 다음 교재 70, 74 얘들아 적다 적어. 대신에 얘들아 내 맞춤 잘 풀고 있니? 풀어라. 풀고 모르는 거 계속 카톡으로 남겨 얘들아. 알았지? 자 모르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채점 다 하신 분들 단어 통과하신 분들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모르는 거 있는 친구들 남아서 나한테 물어보고 가. 고생했어.